최강 시사 박대기의 눈. 네, 박대기의 눈 KBS 박대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만 엔터테인먼트 SM 엔터테인먼트의 소액 주주 운동인데, 네, 이게 상당히 재밌네요. 내용 예. 자체가 이게 지금 주주총회에서 소액 주주들이 승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날 SM 엔터테인먼트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총에서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을 하고 회사의 정관이나 중요한 규정들을 개정을 하는데, 이날 하이라이트가 감사를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감사는 이제 회사 이사회가 제대로 성공하고 있는지, 또 회사 뭐 결산 보고나 이런 게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중요한 임원인데, 이 감사를 회사 측에서 추천한 후보가 있었고 또 소액주주들이 추천한 후보가 있었습니다. 소액주주라고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얼라인이라는 하고 하는 행동주의 펀드가 있고 예. 거기다 뜻을 같이 하는 소액주주들이 뭉쳐가지고 소액주주 측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소액주주 측이 이겼습니다. 그럼 몇 대 몇이나 됐어요? 원래 표 대결 구도가? 예, 표 대결을 하면은 예. 그게 이제 그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까? 예,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수만 대표. 이 지분이 이제 18% 정도, 18%? 정도 되고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네. 그런데 예. 이제 사실은 원래 회사라는 게 20% 정도 지분이 있으면은 주식회사는 반대편이 똘똘 뭉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또 우호 지분이 예. 또 있을 거니까요. 예, 확보를 예. 해서 그렇게 이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예. 이번에는 좀 그 소액주주 측이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나왔습니다. 예. ISS라고 그 국제 알죠.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가 있는데. 자문사 있습니다. 예. 아, 거기서도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소액주주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어. 예, 소액주주 측에 찬성을 서면서 이 표 대결을 하려고 하니까 막판에 계산을 해보니까 이 회사 측이 지는 겁니다. 이수만 대표, 이수만 씨 측이 져서. 예. 결국은 이제 후보를 철회를 했습니다. 여기가 골드만삭스인지 JP모건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거기에 자회사예요. ISS가. 네. 예. 근데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죠. 네.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투표하면 좋을 것 같다. 네. 이걸 이제 공고해 주는 예,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실제로 펀드나 이런 곳에서 예. 이 ISS라든지 다른 자문기관의 이제 자문을 받아가지고 의결권 행사하게 되는데 그런 주주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 측 감사보다 이 소액주주 측 감사가 낫다. 이 경우에는 소액주주 측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왜 독자적 감사를 후보로 내세운 건가요? 뭔가 회사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예, SM 엔터테인먼트 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수만 회장. 예. 우리나라 첫 번째 성공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예, 뭐 이렇게. K-POP의 예, 상징처럼 그렇죠. 보이고 예. H.O.T.나 S.S.부터 시작해서 소녀시대, 동방신기, 엑소. 그리고 레드벨벳까지 최근에 예. 뭐 국내 최고 정상급의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인데 상장한 지도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한 번도 배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에? 배당을 안 했어요? 예, 그동안 뭐 이익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이익 많이 그러니까, 났을 텐데. 네, 그러니까 이 왜 이익을 배당하지 않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675억 원이거든요. 예. 지난해 저 IMF가 죄송합니다. 예.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던 그런 때인데도 675억 원의 이익이 났는데 이 중에서 240억 원의 비용을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의 용역비를 240억 원을 지불을 합니다. 용역비로? 네. 라이크 기획? 예,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사실은 근데 이수만 씨의 개인 회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수만 씨 개인 회사로 이 회사가 240억 원을 지불을 하고요. 이게 네. 경영학에서 터널링이라고 하는 거를 한 거네요. 그런 걸로 의심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고요. 이게 사실 과거로부터 한 1,500억 원 정도를 1,500억 원. 예, 라이크 기획에 계속 갔어요. 1,500억이. 예, 프로듀싱 비용으로 이제 가고요. 실제로 이제 이수만 씨가 프로듀싱 능력이 있으니까 회사 측 설명을 이렇습니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수만 씨 개인 회사에 계속해서 이 비용을 지불해서 프로듀싱을 받는 것이 회사의 발전. 또 이제 키우고 있는 아이돌 그룹이 발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불이 된 건데 주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비용을 대주주의 개인 회사에 지불하는 게 맞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터널링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익을 빼돌린 거죠. 그리고
회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프로듀싱 회사 중에서 꼭 이 회사에만 전적으로 그렇게 그동안에 1,500억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을까? 네. 다른 많은 회사들과 경쟁을 해서 예. 그래서 지불을 해서 뭐 더 좋은 스타를 키우고 더 좋게 프로듀싱을 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판단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판단도 가능하고 또는 네. 이제 합병을 차라리 하라. 왜냐하면 SM 엔터테인먼트는 그 이수만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고 그리고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는 이수만 씨 개인 회사라면은 두 개를 합병을 해라.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지배 구조가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논란이 사실은 과거부터 많이 됐던 사안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지분을 100%가 아니라 18%, 18%밖에 없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호 지분을 이용해서 마치 100%를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이사회 전체를 자신의 편으로 꾸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별 문제가 안 됐었는데 소액주주의 승리라고 부르는 것은 처음으로 이제 그런 자기 편으로만 이사회 감사를 구성하는 것을 저지를 했기 때문에 소액주주의 승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크 기획과 뭐 계약을 해지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겠죠 당장. 네, 당장 지금 뭐 승리라고 거창하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겨우 감사 한 명이 그렇죠. 소액주주 측이 임명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단지 과거처럼 그렇게 거액의 계약을 소액주주들한테 제대로 이제 설명하지 못하면서 하지 않도록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라도 좀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가도 당시에 좀 상승을 하고 했었습니다. 가령 뭐 이수만 씨 개인의 역량이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수많은 또 뛰어난 음악인들이 있단 말이죠. 네. 예, 그 사람들에게 골고루 프로듀싱을 하는 게 SM 엔터테인먼트라는 그 회사 자체에는 이익이 네.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회사와 예. 대주주를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절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지분 20%도 안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일반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보호해야 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그리고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고 상장된 회사 아니에요. 상장됐다는 네. 거는 개인 주주들에게 돈을 그 자본금으로 받아가지고 회사를 발전해서 키운 건데 그러면 그 주주들도 그 정도의 참여는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20년 동안 배당이 안 됐다는 문제가 상당히 그런데 그렇죠. 이제 앞으로 좀 올해부터 이제 배당을 시작을 했고요. 앞으로는 좀 배당 같은 게 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좀 견제가 될 것 같습니다. 4419님 눈비 맞고 눈 맞고 오죠. 예, 눈 맞고 방송하시던 그 박대기 기자인가요? 흐흐흐 하셨는데 그 박대기 기자 맞습니다. 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예, 세월은 좀 흘렀습니다.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2010년 1월이었고요. 아이고 2010년이었군요. 벌써 12년이 됐습니다. 예. 그 하나 더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여기서 소액주 그 3%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주주가 감사가 되는 이사 후보 한 명을 임명할 때는 대주주 지분이 3%로 제한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수만 씨가 18%가 아니라 3%만큼의 표효력을 내기 때문에 이 제도 도입이 최근에 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감사 한 명 정도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예. 도입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작동을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표 계산하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고요. 예, 조윤수님은 이렇게 주주보호 안 하고 주가 조작 처벌 안 하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신뢰를 못 받고 디스카운트가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박대기 기자 KBS 박대기의 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